혜림이는 어디 가고 너 혼자만 들어와? 따로따로 왔어. 어디 안 좋은 데라도 있는 거야? 무슨 말씀이세요? 까칠해 보였어. 별 문제 없는 거지? 죄송해서 어쩌죠? 위 여사님은 제가 죽을 병이라도 걸렸으면 하시나 본데 기대 부응하지 못해서. 강인 건설 명운이 달린 베이징 프로젝트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아프면 안 되지. 이혼 문제 생각해봤어? 얼굴 까칠해질 정도로 계산 중이니까 그만 닥달하시죠. 혜림이 집은 돌려놓고 베이징 프로젝트 마무리 짓고 그리고 니들 세 식구 떠나. 그럼 내가 니들 세 식구 먹고 살 만큼 챙겨주마. 만에 하나 그 조건에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너하고 나 끝장 볼 각오해야 할 거다. 혜림이 설득할 자신 있으세요? 그건 내가 알아서 해. 넌 계산기나 두들기고 그리운 가족들 만날 꿈이나 꿔. 그때 나 스쿠터 사고로 유산됐을 때 그거 당신이 시킨 거 아니야? 누가 그래? 인욱 씨 어머니. 위선해. 난 지금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. 당신이 만신창이로 만든 내 인생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갚아줄 테니까 기다려. 강 회장 주식에 넘어간 곳이 데이모스라는 회사인데 그 데이모스의 대표가 브래드 윤이다. 둘 중 하나 아니겠어? 강 회장도 브래드 윤한테 당했거나 아님 둘이 손잡고 있거나. 아버님 차 드세요. 아버님 좋아하시는 홍삼차예요.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? 나 일찍 죽으라고. 네? 차 마시고 자다가 오줌 매려워서 화장실 자꾸 드나들게 하려면 기운 빼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오? 제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? 너는 그럴 리가 넘치고도 남을 물건이오. 그때도 나한테 이상한 한약 먹였잖이오. 무슨 한약이오? 어이? 너도 치매냐? 아 왜 난 저기 쓰러지기 전에 정성으로 갖다 바친 한약? 그건 저기 내 심장 더 맹게틀어서 일찍 돼지라고 그런 거 아니니? 우리 아버님 증상이 더 심해지시네. 남이 들으면 진짠 줄 알겠어요. 아니야. 아니면 됐지 뭐. 노인네 치매 연기하고 있는 거 틀림없어.